가끔씩 애들이 영어 뭐가 제일 힘드냐고 하면 보통 문법 많이 얘기하거든? 문법이 너무 어렵대. 배워도 배워도 모르겠대. 근데 봐봐, 애들아. 수업 시간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는데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 이해가 될 때도 있고. 근데 이해가 되면은 암기를 하면 되거든? 근데 만약에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럼 뭘 하면 돼, 그냥 바로? 암기를 하지. 그럼 결국에 이해가 돼. 무슨 말인지 애들? 결국에는 이해든지 암기든지 이해가 되면은 바로 암기해버리면 되는데 애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아예 암기를 안 하거든? 근데 암기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가 될 때가 있어. 뭔 말인지 되냐? 그리고 이해랑 암기 중에 물론 이해도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로 니네가 시험에서 써먹으려면은 암기를 해야 돼. 이해를 해도 암기를 안 하면은 못 써먹어. 이게 실제로 모의고사에 나온 지문이거든? 수업을 왜 들어? 이해도 이해해봤자 니네 암기하지도 않을 거잖아. 이거 실제로 모의고사에 나온 지문이야. 암기를 해야지 써먹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암기를 해. 이 지문이 한번 모의고사 나온 적이 있거든? 무슨 말인지 해야 되냐? 이해를 하고선 암기하면 너무 좋겠지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암기를 해라. 그럼 나중에 이해가 된다. 무슨 말인지 해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내가 자꾸 이거 테스트 보는 시간을 많이 드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암기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어? 그 혹시 질문 숙제해온 것 중에 그것까지 풀어오는 거 있잖아. 저번에 질문 하나 나왔었던 그 거기까지 질문부터 받을게요. 일단은 질문을 받고 진도를 나가고 질문 나온 거 풀이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문 있음? 54쪽 10번에 19번. 거기서 B요. 19번에 B. 이거 얘기하는 거지? 네. 또? 미니 모의고사 5번이랑 9번. 이거 똑같은 거네. 5번 저번에 나왔고 9번 9번? 아 9번 이 친구? 얘?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진도부터 나가도록 합시다. 진도 다 나가고 질문 3개 풀이할게요. 보면은 투부정사랑 동명사인데 기본적으로 개념이거든. 항상 이 초록색 페이지는 투부정사는 일단 형태가 어떻게 돼?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죠. 투부정사를 부정하려면 어떻게 해? 나시나 네버를 어디다 붙여? 앞에 붙여야 돼? 가끔씩 투 네버 동사 원형 이렇게 장문하는 애들 있거든? 그래서 아예 주관식을 빵점 처리 받은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어순이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동명사는 형태가 어떻게 돼? 동사의 ing 형태죠. 얘도 부정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앞에 not이나 never를 붙이면 된다. 보통 not에 붙이거든. 투부정사는 일단 뭐가 포인트냐면은 해석이 가능하면 돼. 해석을 적절하게 해야 돼. 해석을 적절하게 할 것. 근데 적절하게 하려면은 문맥을 통해서 봐야 된다. 왜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예문들은 전부 다 단어도 쉽고 짧잖아. 모의고사 글을 통해서 해석을 적절하게 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형광펜 쳐놔라. 부정하는 거 이 부분 별표까지 하나 쳐놔. 작문할 때 애들이 많이 헷갈려해. 뭐라고 밑에 적어놨냐면 to not 동사 원형으로 쓰면 안 된다. not의 위치를 기억해라. 이 not이나 never의 위치 이게 투부정사 가운데가 아니라 이 왼쪽에 붙어야 되는 거. to not 동사 원형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투 가주어 진주어는 너무 잘 아는 거니까. 그 다음에 동명사 쪽에서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포인트 1. 얘는 그냥 솔직히 오늘은 강의할 것도 없어. 그냥 다 외우는 거라. 외우는 건데 그 중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게 있거든? 그거 내가 형광펜 쳐줄게. 뭐가 자주 출제되냐면 그러니까 1번은 어떠한 동사들이야 얘들아? 목적어를 뭐만 받는 동사들이야? 2번은 동명사만. 근데 이런 문제 잘 안 나와. 그래도 자주 나오는 동사들이 뭐가 있냐면 헷갈릴 만한 게
얘 외워. 얘 뜻을 외워. 그럭저럭 뭐뭐하는데 성공하다. 그러니까 힘들게 결과를 성취했다는 뜻이다. 나머지는 다 알만. 얘도 좀 헷갈릴 것 같아. Refuse to 거부하다. 얘들아, 투부정사는 되게 어떠한 일을 의미하냐? 미래. 미래의 일. 그러니까 투부정사는 미래의 일이 미래의 성질이 있고 그냥 밑에 또 써 긍정. 긍정적인 성질이 있다. 투부정사는 되게 미래를 지향하고 긍정적이다. 결정하는 것도 미래를 결정하는 거잖아. 원하고 희망하고 계획하는 것도 다 미래에 대한 거고. 여기서 refuse만 조금 부정적인 그 동사죠. 거부하다니까. 되냐? 동명사의 경우는 되게 어때? 여기 밑에. 과거. 과거 혹은 진행 중인 일을 의미하고 좀 약간 부정적인 성향이 있어. 100%는 아니야 항상. 영어는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즐기는 것 빼고는 뭔가 피하고 마인드는 여기에서 마음이 아니라 꺼리다라는 동사다. 꺼리고 부인하고 뭔가 미루고 연기하는 거. 이것도 푸도부 이 부분. 여기에서 또 뭐가 오히려 투부정사보다는 동명사가 더 자주 문제 출제되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외워. 빨간색으로 별표 하나 해놔. 동명사 문제가 더 많이 출제된다. 이거 기본적으로 다 외워야 돼. Enjoy, avoid, mind는 잘 consider 이거. 이 정도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다 외우는데 이 형광펜 친 걸 더 중점적으로 외워라. 그 다음 얘는 또 차이가 뭐야? 1번에 나오는 애들은 뭐야? 투부정사랑 동명사를 목적어로? 둘 다 취했는데 뜻은 차이가? 거의 없어. 여기에 차이가 거의 없는 동사.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얘들아? 근데 밑에는 차이가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외우는 거는 쉽게 외울 수 있는데 이게 의미를 봐봐. 나는 까먹었다잖아. 생일 카드를 살 걸 까먹었답니다. 내 뭐 남동생을 위해서. 선생님 남동생이 있으니까. 이 말인 즉슨 뭐를 까먹은 거야? 그 생일 카드를 산 거 자체를 살 것을 까먹었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니? 내 남동생을 위해서 생일 카드를 살 거를 까먹었대. 그러니까 그 사야 한다는 일 자체를 까먹은 거다. 근데 밑에는 뭘 까먹은 거냐? 이미 산 거 그 일 자체를 까먹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문맥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돼. 여기에는 달랑 문장만 나와 있어 조금 이해하기 힘들 것 같거든. 이 부분도 이거 문제 출제돼요. 실제로 내신에. 내신은 출제되니까는 별표 두 개 칩시다. 구분해서 외워야 된다. 구분해서. 근데 실제로 많이 나오는 거는 이거 이 세 개. 이게 얘가 많이 나와. 그다음에 try to랑 try ing도 조금 얘는 문제로 출제되진 않는데 해석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얘는 그러니까 모의고사 해석할 때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얘 spend 시간 ing 이 부분. 여기에서 in은 이렇게 괄호 쳐져 있다는 건 뜻이 뭐냐 얘들아? 그쵸. 생략 가능하다는 건데 보통 생략된다. 보통은 생략돼. 그 다음에 얘는 사실 똑같아 얘들아. prevent a from b, keep a from b 똑같거든. 그 다음에 또 자주 쓰이는 게 stop이라는 표현이 있어. 그러니까 그냥 prevent, stop, keep a from b 이렇게 외우면 된다. 그 다음에 얘도 자주 나와요. be worth ing, 뭐뭐할 가치가 있다. 얘도 cannot help ing, 뭐뭐하지 않을 수 없다. 같은 동의어 표현 써줄게.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 이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help가 얘들아 피하다라는 뜻이다. 피하다라는 뜻이 있거든. 그래서 ing 하는 거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얘도 정말 많이 나와.
have difficulty, trouble, hard time, ing.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근데 보통 이 in 안 써. 보통 안 써. 그 다음에 얘 when it comes to 정말 많이 나와. 중요해, 정말. 얘 결국에 얘들아, 품사가 뭔 거야? when it comes to를 모의고사에서 보면은 어떠한 괄호로 묶어야 돼? 동그란 괄호로 묶어야 돼. 왜냐면 얘 전치사거든, 전치사. 얘 전치사야. when it comes to 꼭 전치사 처리하는 게 너네한테는 편하다. 와, 이거 진짜 중요, 다 중요한데. 일단 중요한 거 이거. look forward to ing. be used to, 이거 기억나죠? 외웠던 거. 이거 used 관련돼서 3개 표현을 지금 떠올라야 된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이것도 be likely to.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얘들아, likely는 품사가 뭐야? 여기에서 형용사죠. 형용사로 뜻이 뭐야? 형용사라고. 그쵸, 뜻. 가능성이 있는이잖아.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잖아. be likely to 부정사가. 근데 얘 likely 부사 뜻 알아? 부사? 아마도란 뜻이 있어. 아마도? 아마도? 그러니까 형용사랑 부사 뜻 다 있으니까는 문맥에 따라서 잘 해석해야 된다. 이것도 고3 될수록 자주 나오는 표현이거든. be supposed to 부정사. 뭐뭐하기로 되어 있다. 나머지는 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돼요? 문제 안 풀었지? 네. 여기 문제 오른쪽에 8개 있잖아. 이것만 풀고 있어봐. 나 니네가 질문한 문제 좀 확인하고 싶어. 시간 있으면 이 밑에까지 한번 쭉 풀어봐라 지금. 제가 준비가 됐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42번. 아니 42페이지 얘들아. 42페이지부터 한번 같이 보자. 선택지 아니 찾아서 42페이지 5번 봤음요? 이거 맞춘 사람 손 번쩍? 맞췄어? 모르겠어? 봐봐. 어법상 틀린 거잖아. 항상 어법 문제는 29번으로 수능에서 한 문제 출제되거든? 보면은 1번은 답을 소고하는 게 중요한 게 1번은 이거 밑줄 보니까 내가 항상 그랬잖아. 이 동그라미가 포함된 첫머리로 돌아와서 구조 파악을 해야 된다고. 근데 우리 이미 너무 익숙하죠. 얘 뭐 찾으라는 거야? 그쵸? 주어 찾아내라는 거잖아. 봐봐. 너무나 많은 집에서 주어가 뭐야? 얘 주어 아니야? 아니. 왜 아니야? 그쵸? 전명으로 묶이니까 주어가 아닌 거 알죠? 그러니까 주어가 스페어룸이 되는 거야. 즉 뭐 여분의 혹은 남는 방이죠. 스페어 타이어라고도 하잖아. 게스트를 위해서 남는 방이, 그쵸? 남는 방은 숨겨진 장소랍니다. 그쵸? 뭐 짐을 위해서. 2번 동그라미 가자. 봐봐. 뭐를 오답으로 많이, 내가 보기에는 5번 고르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쵸? 5번이 뭔가 복잡해 보이거든. 봐봐 얘들아, 뭐를 설명하고 싶냐면
내가 아까 그 어포르드가 자동사인지 사동사인지 물어봤잖아. 그럴 때 내가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고 했냐? 그쵸. 간단하게 문장 만들어 보면 돼. 그럼 나는 내 방을 꾸몄다. 어떻게 할까? I. 나는 내 방을 꾸몄다. 꾸미다. 데코레이트죠. 그럼 I decorated. 이거 괜찮아 보여, 마이룸? 괜찮은 것 같아, 문장? 그럼 얘 decorated 무슨 동사라는 거야? 타동사라는 거지. 이해돼? 그러면 얘 지금 능동태야, 수동태야? 능동태인지 어떻게 알아? 동사를 확인해서 BPP인지를 확인하면 돼. 그럼 얘 지금 능동태야, 수동태야? 동사 봤더니 BPP가 아니니까 얘 능동태죠. 그럼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면 우리 수동태는 어떻게? 능동태에 뭐가? 목적어가 주어로잖아. 그러면 my room이 주어로 오자. 그 다음에 동사는 어떻게 바뀌어? was 그쵸? decorated 뒤에는 by me인데 전명은 꾸며주는 애라 있으나 없으나니까는 생략되기도 하잖아. 중요한 정보가 아니면은 여기까지도 괜찮아? 그러면 봐봐. 이걸 보니까 보통의 타동사가 수동태로 바뀌면 뒤에 목적어가 남을 리가 없어. 무슨 말인지 돼? 타동사가 수동태로 바뀌었는데 뒤에 목적어가 남을 리가 없어. 무슨 말인지 돼? 그럼 여기에서 지금 트릿이죠. 그는 여기에서는 뭐 트릿이 대접하다라는 뜻이 있어. 뜻이 많지만. 그럼 그는 나를 대접했다. 어떻게 해석할까? 어떻게 작문할까? He treated me죠. 그럼 얘도 수동태로 바로 바꿔봐. I was treated. 뒤에 목적어 남겠어? 당연히 안 남죠. by 힘이 생략된 거니까. 무슨 말인지 돼? 그러니까 보통의 대부분의 타동사는 수동태로 바꾸면 뒤에 목적어가 없죠. 그러면 이게 2번도 봐봐. guestroom이라는 건 여기선 다루다라고 해석돼. 다루어져야만 한답니다. 마치. 그러니까 역시나 treated 뒤쪽에도 어때? 목적어 안 남았죠. 얘 수동태니까. 그러니까 또이 원리를 알잖아? 그럼 3번에 보자마자 답인 줄알수 있어. 틀렸구나. 왜? 수동태인데 뒤에 뭐가 있어? 목적어가 있어 보니 말도 안 되죠. 데코레이트 타동사인데 수동태인데 뒤에 목적어가 남아있을 리가 없잖아. 이런 건 1초 문제야. 그 기본적인 원리만 알면은. 내가 여기 써줬던 걸 한번 생각해봐. 기본적인 타동사가 수동태로 바뀌었는데 당연히 뒤에 목적어가 하나인데 뒤에 이렇게 남을 리가 없지. 여기에서처럼 레스트가.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1번.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1번이고. 그 다음에 더욱이 해석을 한번 해보는 거야. 패밀리 포토랑 그 예술 작품이라는 게, 근데 이게 어떠한 사진이랑 작품이냐면, 너의 집에 나머지를 꾸미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해는 돼. 사진이랑 예술 작품이 집을 어떻게 능동적으로 꾸미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 근데 괜찮아. 꾸미는 거죠, 집을. 사진이랑 예술 작품이 우리 집을 꾸며주고 있다. 괜찮잖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 그러니까 얘를 뭘로 바꾸면 돼? 뒤에 목적어가 있잖아, 목적어. 그러니까 데코 레이 시제는 뭘로 맞춰야 될까? 현재가 나을 것 같아요. 여기 주절의 시제를 확인하면 되거든. 단수로 써야 될것 같아, 복수로 써야 될것 같아? 선행사. 그쵸. 선행사를 포토스 앤 아트워크로 봐서 데코레이트로 쓰는 게 나을 것 같다. 어떻게 접근하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법은 두 개. 첫 번째는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 데코레이트가 타동사인데 BPP인데 어떻게 뒤에 목적어가 있냐고. 그러니까 능동으로 바꿔줘야 된다. 혹은 두 번째 해석으로 포토랑 아트워크가 집을 꾸며준다. 괜찮은데? 꾸며주는 이것은 제외가 되면 안 된답니다. 게스트룸에서. 그러니까 손님 방에도 예술작품이나 가족사진으로 꾸며야 된다는 지문이다. 선택지 4번 같은 경우에는 어때? 이게 뭘 물어보는 거냐? 4번 동그라미 얘 문장의 구조상 어떠한 자리야? 동사 자리인 거 알죠? 그럼 다시 첫머리로 돌아오면 돼. 주어 뭐야? Flowers 동사. 얼이죠? 해석되고 있죠? 이미 우리 예습 해왔으니까. 그 다음에 end 다시 뭐 나와 뒤쪽으로? 주어 뭐야? 그쵸? 얘죠? 이렇게 묶이지. 우리가
B as well as A 기억나죠? 여기에 스위치시켜야 되네. 그치? 네. 아 이거 그 문제네 결국에. B as well as A니까 여기에 스위치시키지 마라가 문제의 포인트구나. 그래서 이렇게 워크가 되는 거네. 이해했었죠? 그 다음에 마침내 얘는 왜 형태가 이렇게 돼버린 거야? 주어가 뭐냐 5번 동그라미 내에서. 이제 파이널로 시작하잖아. 주어 뭐시여? 그쵸? 얘가 주어지. 근데 얘 형태 왜 이래? 그쵸? 부정어구가 문드로 나와서 그렇죠. 도치되어 있는 경우 3개 뭐시여? 불러? 부정어구가 그쵸? 왜 근데 문 도치되는 경우잖아. 근데 왜 문드로 나와? 강조를 위해서 문드로 나오면 뒤에가 어떻게 바뀌어? 의문문 순으로 도치되죠. 그럼 그 강조하는 게 보통 세 개잖아. 부정어구가 문드로 나올 때죠. 강조를 위해 두 번째가? 위치나 방향. 그쵸. 장소 방향의 부사구나. 장소 방향의 부사구. 세 번째가? 보어. 첫 번째가 부정어구. 1번이 부정어구야. 2번이 장소 방향의 부사구고. 3번이 뭐야? 보어야. 되냐? 그 2번 핵심 문법에 나중에 뒤에 가면은 아마 앞에 나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순서대로 외우는 게 좋아. 그러니까 니네가 감각 동사를 헷갈리는 이유도 니네 멋대로 외워서 그렇거든. 내일 그랬잖아. 눈부터 내려라고. Look, smell, taste, sound, feel 이렇게 외워. Look, smell, taste, sound, feel 그래야지 외워져. Hear 쓰고 watch 쓰고 난리 났더라고. 감각 동사 뒤에 갑자기 동사 원형이 나오고. 왜냐면 대부분 동사 원형이 그 빈칸이니까 그냥 다 동사 원형으로 채워버리는 거지 일단 확률 게임으로. 그러려고 이렇게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좀 더 디테일 살려서. 그 다음 여기구나. 바로 다음 페이지 9번 보면은 어머 바로 나왔다 야. 여기로 시작하죠. 주어 어디 있냐? 그죠. 그룹핑 쓰죠. 동사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된겨? 얘 뭐에 해당하는 거야? 부정. 그쵸. 부정 없고. 근데 많이 하는 실수가 이렇게 묶어. 안 된다고 했다? 올리가 수식해주는 것까지 묶어야 뒤에 도치되는 게 제대로 보여. 무슨 말인지 되냐? 이건 진짜 고1, 2, 3 전부 다 내신 문제로 출제될 만한 포인트다. 너네 22년 3월 모의고사에도 나올 수 있어. 무슨 말인지 되죠?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앞머리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구조 파악을 해야 돼. B번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뭐시오? 아이디어죠. 그 어떠한 아이디어냐면 블로드 타입을 사용하는 아이디어죠. 그 퍼스널리티를 분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is 되냐? 뭘 틀렸어? 지원아? 주어가 타입이라고 생각했구나. 그쵸. 이게 그래서 내가 왜 괄호를 사용하는지 알겠지. 전명 얘는 투부정사. 이해돼? 그러니까 이렇게 꼼꼼히 하는 게 처음엔 귀찮거든. 나중에는 안 보고도 그냥 해.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귀찮아도 해야 되는 거. C번 같은 경우에는 버띠 쪽으로 한번 볼까? 주어 어디다 맞춰 스위치? Scientist. 왜 전명 아니야 얘 전명? 왜 사이언티스트에 맞추는 거야? 그쵸. 부분명사 오고 명사는 부분 명사가 단복수인지 모르니까 뒤에 맞추는 거잖아. 그러니까 띵크야 띵스야? 띵크. 되냐? 그러니까 개념이 이제 붙잖아. 독해할 때도 force a to 부정사가 allow 류 동사에 들어가는구나. prevent a from b가 어느 문법의 어느 파트에 들어가는지가 이미지로 나오잖아. 첫 단추의 세 번째 이론 페이지. prevent stop keep a from b 딱 이렇게 연결되는 거라고. 중학생 과외할 수 있을 만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꼼꼼하게 외워야 돼. 한 달만 열심히 하면은 대부분의 문법 다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니네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만날 어떠한 친구들보다도 내가 너네 영어 잘하도록 이끌어줄 수 있다고. 그 다음에 54페이지 54페이지에 19번인데 얘 외우니까 좀 보이지 않음? 이거지. B 닥터들은 그러니까 아까 기억나? 그 투부정사랑 동명사 세 번째 페이지 그 이론 세 번째 페이지 그 보라색 페이지 있잖아. 그러니까 구성이 너네 공부해서 알겠지만 첫 번째는 무조건 초록색 페이지잖아.
그 다음에 뒷장에 포인트 3개가 나오지. 세 번째는 보라색이잖아. 문제 나오고 보라색. 초록색은 진짜 기본을 얘기하는 기본. 두 번째 페이지 포인트 1, 2, 3 기억나 윤서? 거기는 실제로 내신이나 모의고사에 출제되는 포인트야. 지금 머릿속에 떠올라? 어딘지? 알아 몰라. 지금 모르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지금 다섯 번째 공부를 하고 있거든. 이 항상 초록색 페이지 얘기하는 거야. 얘는 기본적, 아주 기본적인 개념. 지금 여기 나오는 어퍼 포인트, 이 포인트 1, 포인트 2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는 진짜로 실제로 시험 문제 출제되는 포인트.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항상 보라색이잖아. 보라색, 촘촘 문법. 얘는 덧붙여서 더 플러스해서 알면 도움이 되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얘들아, 모든 책에는 구성이 있어. 이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책인데. 그러니까 항상 그 큰 틀을 보는 게 중요해. 능력이. 이거는 영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에 해당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지금은 니네가 그냥 선생님의 수업을 따라오기에 급급하잖아. 이거 빨리 외우고 저거 외우고 오기 전에 막 스트레스 받고 채점도 해야 되고 막 카톡 보면서 빠진 건 없는지 막 확인하게 되잖아. 근데 한 1년 지나잖아. 이제 큰 틀이 왜 내가 와서 3시간 수업하는데 올 때마다 왜 30분 동안 단어 시험을 봐야만 하는지. 엄청 중요한 시간이잖아. 우리가 얼마 만나는 시간도 없는데 내가 그렇게 테스트에 할애를 하는 이유는 결국에 공부는 집에서 하고 역에는 확인을 받고 1시간 정도 수업하면서 이해하고 또 집에서 공부하고. 확실히 중학교 때보다 니네가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훨씬 많잖아. 좀 더 신경 쓰게 되잖아. 꼼꼼하게. 예전에는 대충 책도 안 갖고 오면 교무실에 와서 선생님 저 오늘 책 안 갖고 왔어요 그러면 또 어 왜 안 갖고 왔어 막 이러면서 막 복사해도 그랬는데 책 안 갖고 오면 죽을 것 같고. 이게 애들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 선생님이랑 공부하면서. 지금은 좀 편한 거죠. 이제 내신 들어가면 좀 빡센데. 그리고 약간 너네를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냐면 솔직히 나랑 공부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나도 너무 힘들지 않고 너네도 너무 힘들지 않을 정도로의 나는 강의를 하고 있거든. 진짜 니네가 나랑 1년 동안 같이 할 거라면 더 좀 꽉 잡고 하겠죠. 근데 아직 예비 고1밖에 안 됐고 또 너무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튕겨나가. 그러니까 적당히 이제 서서히 조여오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하지만 꼭 애들한테 얘기할 때도 아 개빡세 이학생 개빡세 진짜 개힘들어. 거기 좀 어때 다른 반은? 하지만 마지막에 하지만 도움은 되더라 이렇게 끝나야지. 개빡세 이렇게 끝내버리면 안 되죠. 빡셈의 이유가 있다고. 무슨 말인지 되죠. 하지만 도움이 되로 끝나야지 선생님도 이제 조금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이 얘기 왜 나왔어? 하지만 성과는 확실하다. 점수가 나와. 학원 다니는 이유가 그거잖아. 뭐 친목 도모하러 다니는 건 아니잖아. 뭐 물론 친해지는 것도 좋죠. 하지만 1차적인 목표는 성적이 나와야 된다는 거.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좀 힘들어도 버티시라. 그리고 뭐 또 뭐지? 질문? 이거 했지? 이거 했죠? 아 그 오브젝트 하다가 왜 여기까지 와버렸냐? 아 그 뭐 연결해서 외우라 그거에다가 갔구나. 길을 잃었어. 아까 몇 페이지였냐? 54요. 54. 이거 문제 출제 의도가 뭔지 알겠지? 얘 동사잖아 일단은. 거부하다라는. 오브젝트 무슨 동사야? 아까 외웠잖아. 세 번째 페이지에서. 오브젝트 to ing였어. 그러니까 오브젝트는 무슨 동사? 자동사라는 거야. 그래서 뒤에 전치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온다는 게 이거 포인트야. 이건 외울 수밖에 없는 문제라. 이해되죠? 그러니까 외워야 된다는 거다 포인트는. 끝인가? 질문? 끝이요? 54분이거든요? 그거 단어 정리 못한 사람들은 단어 두 번씩 쓰는 거 정리하고 통과 다 했냐? 통과 못한 사람? 네.